서초동에 가면 두 개의 높은 건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는 대검찰청이고 하나는 대법원입니다. 그중 한 군데 대검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권력에 의해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있는 그 옆의 대법원 건물에서는 국민들의 신망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일이 다반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사법부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도 계속하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대법원 앞에는 매일 아침 폭정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김명수의 퇴진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아마도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 사안은 결코 그런 식으로 오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 역사에 치명적 흠집을 내었고,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법부를 청와대와 권력의 신녀로 타락시킨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후배 법관을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핵의 뇌물로 갖다 바치고 대법원장 자리를 준 권력에 대해서 야합을 한 죄,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듭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계속 탐하고 있는 죄, 인사권을 남용하여 자신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죄, 이런 모든 죄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해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으로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삼권분립의 정신을 내팽개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들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을 널리 배포하여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법률 전문가, 법조 전문, 언론인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의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에게서 사실상 탄핵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 회복을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